먼저 김진만 팀장님. 네, 리뷰할 종목부터 짚어주시죠. 네, 알체라 또 리뷰할 또 시간이 왔는데 이제 2차 목표가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메타버스가 정말 죽나 사나 했는데 결국 계속 살아나서 주도 섹터로 나오게 되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로블룩스가 한국 지사를 설립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네이버 제페토가 이제 올 하반기에 거기 안에 있는 컨텐츠들을 좀 대폭 업데이트함으로써 이제 실용화 단계까지 올라설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그렇죠. 관련주로서 좀 알체라가 좀 메타버스 대장주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열 딱지를 떼고 있는데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고 딱지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까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메타버스가 주도 섹터가 되는 이유는 타 섹터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드라이브가 가능한 그런 그 추가적인 함께 정책주로서 지금 경선에서 계속 메타버스를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정책주로서 어느 정도 엮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환희 때 좀 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올랐다 할 때 수익 실현을 천천히 하시면서 나중에 눌림목 때 다시 잡아도 충분합니다. 지금 주가는 충분히 고점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어느 정도 매도포 이제 그때는 전에 리뷰할 때는 2차 목표가까지 제시드렸었는데 지금은 매도 포지션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체라는 좀 매도 포지션으로 좀 방향 전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내일장 어떤 종목으로 시초가를 공략할까요? 네, 저는 대한항공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제 왜 이 대한항공을 봐야 되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막바지 고비가 다가오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 쪽 너무 빠질 만큼 빠졌고 이제 더 빠지기에는 그래도 실적 모멘텀이 존재하고 악재는 이때 지금 그 악재에 대해서 반영이 돼 있고 어느 정도 해소될 시간만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즉 지금부터 모아가기 가장 적합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한항공 2분기 실적 되게 괜찮았습니다. 항공 관련 물류 관련해서 실적이 워낙 잘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서 베이스가 깔린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백신 접종에 의해서 이제 국제선이 좀 호황이 될 그런 분위기가 빠지면서 6월 고가인 35,000원에서 쭉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121선까지 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지금 딱 매수 적기라고 보고요. 내일부터 해서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이제 뭐 예를 들어 내일 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2주에 나눠서 한 두 번 정도 분할 매수 하시면은 평균 단가가 정말 좋게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률도 조금씩 늘어나고 다시 늘어나고 있는 시점과 동시에 뭐 거리두기 이제 효과가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말 정도에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컨택주들을 볼 시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미증시도 사실 보면 그 코로나하고는 공존해야겠구나 이렇게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대한항공 지금 많이 빠졌다,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신다는 거죠. 네, 자 매매 전략 그럼 어떻게 갈까요, 우리? 네, 이제 내일 시초가 공략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초가 한번 먼저 비중의 한 70% 정도는 먼저 잡으시고. 다음 주 월요일장이죠. 일단 이번 주에는 증시가 노이즈가 좀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기 때문에 일단 한 50에서 70% 비중을 시초가에 한번 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장에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단기 35,000원이죠. 그 고점 저 고점보다 약간 낮은 그런 이제 고점에서 한번 정도 AS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28,000원인데 28,000원은 지지선이 아예 이탈되는 구간이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 잡으셨다가 나중에 다시 매수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박정희 대표님, 네 전에 좀 주목하셨던 종목 리뷰해 주시면서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까지 언급해 주시죠. 네, 전에 이화전기 언급 드렸는데 네. 한 이틀 정도 만에 단기 목표치는 터치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하신 분 축하드리고요. 지금 다시 또 매수가 부분까지 다 내려왔는데 여기서 시장이 살짝 안 좋다 보니까 버티지 마시고 혹여 매도 못하신 분들은 그냥 본전 수준에서 전부 일단 매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주목할 종목은 바로 넷마블입니다. 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많은 게임주들이 크게 상승력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넷마블만 아직까지 차트상 상승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데 자산가치적 측면으로 보면은 네오 위즈가 더 저평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넷마블도 다른 게임주들에 비해 저평가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총계 대비 두 배 정도밖에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그 새로운 이제 신작 게임들이 조금 이제 이슈몰이를 하면서
기업 연기금과 그리고 외국인의 자금이 조금 이제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지금 이렇게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기관 수급이 달라붙는 종목들이 갑자기 상승력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런 흐름을 최근에 보여줬는데 넷마블도 지금 수급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 연기금의 수급력이 최근 들어서 한 13만 8천 원, 14만 원 정도 수준에 지속적으로 지금 유입이 며칠 내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긍정적인 보고서만 조금 나중에 나타나게 된다면 상승력이 잘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또 열광을 하잖아요. 네. 이 페이스북도 이제 메타버스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들, 가상현실 관련주들이 전부 다 상승력이 나타났는데 이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관련 사업을 현재 진출을 하고 그런 낚시 게임부터 여러 가지 게임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뒤늦게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13만 7천 원이 이탈되지 않아야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기술적으로 짧게 공략하시는 분들은 13만 7천 원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대로 강력한 상승력이 한번 세게 나오면은 스트레이트로 탁 터치하는 라인이 한 15만 원 정도 라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술적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15만 원 정도 자리까지 짧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이제 길게 보시는 분들은 16만 원, 17만 원 정도 자리까지 수급과 시장 상황 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분간 게임주들에 대한 좀 주목은 우리가 좀 필요하겠죠. 네. 그렇죠. 주목은 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특정 섹터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기보다는 조금 수급과 그리고 실적이 좀 받쳐주는 기업들이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들 전반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또 그 종목들 중에 상대적으로 좀 상승력이 나타나지 못한 종목들 위주로 노린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불안한 시장에도 순환 수급이 붙고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시초가 공략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분 분석가 전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